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일기 8월 30일입니다. 오늘 세 번째 재검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제가 영남 일정 중입니다. 진주에 있었는데 이 산의 중대성 때문에 급히 서울 올라와서 하루 종일 재검표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정말 수상한 투표용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빳빳해요. 이미 사용한 투표용지인데 빳빳한 투표용지가 정말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투표할 때 한 번 적고 두 번 적고 하지 않습니까?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가 너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정말 수상하지 않습니까? 또 투표용지가 붙어있는 투표용지도 나왔어요. 투표할 때 여러분 한 장 투표하지 두 장 붙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여백이 정말 이상한 투표용지, 한쪽이 붙어있는 이런 그런 투표용지도 나왔어요. 여러분 투표할 때 그런 여백이 한쪽으로 붙어있는 이런 투표용지에 투표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실제 투표한 투표용지라고 하면서 재검표하면서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수상한 투표용지들이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 재검표를 하면 할수록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